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코스피에서 뭐 거의 780개가 넘는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200개가 넘는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과장님? 네,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오늘 뭐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슈,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미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좀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백산이 오늘 뭐 3% 넘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백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런 원가 부담에 의해서 좀 다소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에 워낙에 급등을 했다가 6월 이후부터는 이제 뭐 국제 유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에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고객 사양 지금 제품 단가 인상과 더불어서 신규 모델 납품도 또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피혁 회사인데 이제 크게 신발 부분과 또 차량용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좀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는 신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뭐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 이러한 글로벌 이제 스포츠 브랜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원가 부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에 브랜드 인지도 바잉 파워가 높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백상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서 지금 제품 가격을 좀 단가를 지금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안정과 더불어서 이러한 판가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공장 이제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로 인해서 향후에 차량용과 또 신발용 이제 수요 증대에 따른 좀 대응도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백산의 향후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은 바로 차량용 합성 피혁 매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를 비롯한 뭐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천연가죽, 차량 시트 천연가죽에서 이제 합성 피혁의 사용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무게 같은 이런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질 그렇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인조 합성 피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용 합성 피혁 매출 성장에 따른 그러한 성장 동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백산에 대한 평가 해주셨는데 뭐 스포츠 브랜드 신발이라든지 자동차의 시트, 이 피혁과 관련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버텨도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좀 매수 찬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6월 중순에 주가가 한 8,000원대 초반에 저점을 이제 형성한 이후에 지금 한 만 원 정도 선까지 한 20% 이상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 10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10거래일이라고 하면 이제 한 2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래일수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2주 동안, 2주 연속에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안정적인
좀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네. PR 한 5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로 한 만 원 정도 선, 오늘 저점 라인인 한 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로는 13,000원 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9,5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산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바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어제 찍고 나서 오늘은 조금 일단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려아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조정과 함께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지금 다양한 지금 모멘텀이 지금 주가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지분 경쟁에 대한 그러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영풍그룹에서 지금 계열 분리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하나그룹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제 투자자로 또 들어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백기사 그러니까 우군 쪽에서의 그러한 기타 법인을 통한 좀 매수세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보시면 칸칭칼 같은 그러한 이제 지분 경쟁에 따라서 그러게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지난 2분기에도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81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 증가한 지금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시연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속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과 함께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대까지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1,400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3분기에도 이러한 환율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영풍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지금 추진을 하면서 지금 하나그룹이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지금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네. 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이러한 지분 경쟁 움직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번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동박공장 생산 능력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이런 캐파 증설까지 지금 나서면서 네. 지금 다양한 지금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지금 시장이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네. 날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네, 오늘 뭐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워낙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40만 원대 한 초중반에서 지금 60만 원대 후반까지 거의 약 한 달여 동안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당분간 주가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64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75만 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60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도 역시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LG전자입니다. 최근에 LG전자 주가 답답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가 싶더니 오늘 또 좀 떨어지네요.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지금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차질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전장 사업 부분, 즉 VS 사업 부분의 매출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VS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전 쪽에서는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전장 부분 쪽에서의 그러한 성장 동력이 향후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부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전자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PR 한 5배, 그리고 PBR 0.8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펀더멘탈 측면을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이 좀 단단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10만 원대를 하회하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저점 매수에 나서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한 98,300원 선인데요. 지금 10만 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해서 1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98,0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52주 신저가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6월 말 저점인 8만 5천 원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은 하락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좀 담을 만한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세 가지를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요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용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